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36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 추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듣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포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은 평화로운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경구의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물이란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마타라는 단어는요. 뇌물과는 다른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예물, 호의적인 선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사심 없이 감사와 애정을 담아 전달하는 선물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혀주고 관계를 또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말뿐이 아닌 마음과 정성이 담긴 사심 없는 선물은 서로 간에 더 깊은 사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존귀한 자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선물이 우리를 더 복된 삶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로, 깊은 관계로 인도해 준다. 관계에 있어서 선물의 이런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했습니다. 송사에 있어서 경솔하게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듣고 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건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재판관의 기본 자세는요, 피고나 원고 어느 한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소송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사람의 논리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와 달리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들 모두의 입장과 견해를 살펴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 적합한 또한 그 판단에 대한 응대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의 말을 다 듣고 공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합하게 응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18절을 보시면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결정과 운명을 맡겨보자 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해서 해결의 길을 찾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분쟁을 기적같이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서로가 대립하는데 해결점을 찾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했습니다. 한 개인이 타인을 분노하게 했을 때그 같은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와 더불어 화목하기가 다시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으로 생생하게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죠. 또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대요. 산성문빗장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못하게 막는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을 의미합니다. 분노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 폐쇄되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노엽게 만든 형제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형제를 노엽게 만든 후에 그때서야 화목하게 되려고 시도하지 말고 처음부터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있어서의 지혜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 교훈들 잘 살펴보면 사람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죠. 그래서 진정 지혜의 삶은 나 자신, 개인에게만 맞추어서는 안 되고, 이웃과의 삶을 통해서도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의 새김으로 더불어 살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 참되고 조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관계, 덕을 끼치는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또 송사 제비 뽑기. 또 노엽게 하면 다시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너엽게 하지 말아라.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필수인데 쉽습니까?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관계,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선하고 깊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를 그런 좋은 관계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 새기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복음까지도 전하며 확장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관계들을, 관계를 위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까지 확장되게 하는 그런 좋은 도구, 놀라운 도구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철저히 함께 이타적인 삶, 함께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그렇게 태어난 존재일진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관계하기가,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 조화로운 관계, 또한 기뻐 또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을 주는 것,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쪽의 사람의 말만 듣지 아니하고 함께 말을 듣고 우리가 함께 판단해주고 또 말해줄 수 있는, 응대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는 것,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 누군가의 형제를 노엽게 하고 다시 화목하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 형제에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지혜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다른 서적을 통해서 또한 매체를 통해서 듣기보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의 필요,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지혜를 얻으러 갈 수 있도록,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얽히고 꼬인 모든 관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좋은 관계, 신뢰하는 관계, 깊은 나눔의 관계, 복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 복음의 확장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의 관계도 풀어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동료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관계들까지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풀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며 깊어지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좋은 관계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에 대한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물을 하는 것, 또 두 사람의 말 다 듣고 응대하는 것,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두고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지혜들, 하나님 수많은 관계에 대한 지혜들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혜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펼쳐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고 신뢰하는 관계, 조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주의 복음까지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지혜,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얽히고 꼬인 관계들이 회복되는,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